네, 잘 쉬셨죠? 제가 아까 링크가 잘 연결이 안 돼서 보니까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짜라투스타 1권의 요, 바가 그 언더바 이렇게 아래 이렇게 긋는 거였는데 그냥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강의하는 수정할 테니까 요거 링크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번역의 원칙 또 한번 저기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짜라투스트라 번역을 보면 뭐 글쎄요, 제가 여기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이 늘그 반복됐던 것 같아요. 엄숙함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되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짜라투스트라 이제 그 니체가 이제 예수를 모델로 해서 새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존재다.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인 아니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그건 자주 이제 뒤에 가서 확인하게 될 테고요. 이게 엄숙함을 기조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해지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단어, 명료하게 한 단어로 그 묘사해야 될 걸, 되게 여러 단어로 그 옮기거나 아니면, 간결하게 해야 될걸 굉장히 길게 옮기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예, 독일어 표기가 잘안 뜨네요. 하여튼 이제 독일어의 그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로스. 그로스라는 건 영어로 하면 뭐 빅, great,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크다. 이걸 주로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반대말은 klein. 이건 이제 영어로 하자면 뭐 small. 이 정도입니다. 독일어에서는 이런 그 요런 쌍이 크다 작다 요런 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색깔을 바뀌었네요. 크다 작다. 그럼 이제 큰 작은 형용사면 큰 작은 이 정도로 옮기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아주 가끔 뭐 great 위대한 이런 말로 이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황함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그거를 가령 이제 그첫그 서설 일부 서설에서 너큰별너큰 별아 이렇게 태양한테 너큰별이 정도 그저 별인데 이제 가까이 보는 것 중에는 제일 크죠. 뭐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오, 너 위대한 태양이요. 이렇게 위대한 별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로스 요거 원래 에스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오늘날은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자, 오, 너 위대한 별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그로스의 폴리틱. 그럼 이제 큰 정치.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해 들고 위대한 정치 이렇게 말을 가져갑니다. 위대한 정치 그 자체도 이제 어렵죠. 뭐큰 정치에도 마찬가지로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걸 좀 과장하는 그런 장황함이 많이 사실은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제가 가끔씩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적인 그 치장이 좀 있습니다. 이제 니체 본인이 짜라투스트라를 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봐도 하나의 극시, 이제 비극, 트라제디, 극시에 가까운, 비극에 가까운 뭐 그런 표현과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맞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굳이 시적으로 옮겨야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적으로 옮기려다 보면 말이 되게 이렇게 복잡해져요. 말이 복잡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원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위대한 별이여,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 근데 그냥 오라는 말은 그냥 쓸수 있다고 쳐요. 오큰 별,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거의 모든 번역이 이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진우 번역은 나름 이분이 그걸 배제하려고 해요. 조금만 읽어보면요. 니체가 이제 이책 전체가 음악으로 생각되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니체의 문체와 음악적 리듬을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예, 맞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고, 그럼 포기해야 돼요. 굳이 시적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시도 잘 모르면서. 유일한 예외는 이제 최승자 시인의 그 번역 정도가 시적으로 나름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죠? 감정 충만해진달까? 좀 치우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문체와 음악적 리듬을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덮고 가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진우 선생은 거기에 이제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에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잘 하신 게뭐 이렇게 콜론, 세미콜론, 그리고 줄표, 이런 것들 대부분을 그냥 포기했다. 저도 이제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다만 꼭 살려도 되는 이제 몇 군데만 남겨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좀 제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군더더기 수식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이 정동호 선생 번역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higher man, 더 높은 인간, 그죠? 더 높은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옮기냐면, 제가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바로 안 보이나요? 덕을 미덕으로 이제 옮기는 분도 되게 많고요. 미덕, 굳이 아름다운 덕, 미덕, 이렇게 이제 옮길 필요 없는 뭐 그런 대목들도 있고요. 왜, 아까 준비할 땐, 확인이 됐는데, 바로 확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찾아놔야 되는데. 네, 이거 못 찾겠네. 나중에 편집해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제목만 좀 훑어도 보이는 이런 군더더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싹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저기 단체방에는 드린 것 같은데, 서설의 1하고 2 부분을 번역한 게 있으니까, 기왕에 갖고 계신 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뭐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책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번역 과정에서의 과잉 해석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 크리틱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문헌과 관련된 잘못된 설명,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바로잡겠다. 뭐,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백승영 번역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일부 서설을 놓고, 첫 판본, 83년도 이제 첫 판본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서설, 자라투스트라스 포 레데라는 그것 대신에 폼 위버멘션 운트 폼 레츠테멘션, 그러니까 초인과 마지막 인간에 대해 라는 말로 이제 그 제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보신 그 텍스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원본을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라투스트라의 서설이라고 1883년 초판에 적혀 있어요. 그럼 이런 그 주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전체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역시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Form, Übermenschen und Form, Letztmenschen. 이런 식의. 그 다음에, Letztmenschen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last man이에요. last man. 글자를. 레츠테 멘션, 이건 영어로 이게 이제 그 초인 위버 멘시하고 그 대응되는 대립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옮겨야 되나 이런 것도 이제 이 과잉 해석이나 장황함하고 관련됩니다. 이 백승영 선생은 인간 말종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경우들 꽤 많이 있어요. 아, 과연 이게 인간 말종인지, 우리가 인간 말종이란 말을 하면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할 아주 저급한 어떤 그 존재, 뭐 이런 걸 떠올리죠. 근데 과연 니체가 말하는 레츠테멘시가 그런 인간 말종인가? 라스트맨, 그냥 마지막 인간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니체는 이 말로 레츠테멘션, 라스트맨이라는 말로 지칭한 게 현대인이에요. 그냥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니체식으로는 현대인입니다. 그럼 현대인 전부가 인간 말종이다. 뭐 이렇게 과하게 그 해석하자면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자체를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인간이 더 이상의 어떤 동경과 가치와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상태, 니체 당대죠. 근데 제가 볼땐 지금 21세기 초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따라서 이게 극복돼야 하고 뭔가 다르게 삶의 그 방식과 지향, 가치 이런 것들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위한 한 방향성에 해당합니다. 니체는 이제 두 개의 운동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건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위버멘쉬.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니체는 대립시킵니다. 이걸 이제 어떤 텍스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치바이 베벵웅엔 해가지고 두 개의 운동, 그러니까 투 무브먼트 해서 괄호 안에 To the last man, to the over human.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대립시켜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운동인데 방향성이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현대인이 그 처해 있는 어떤 막다른 상황.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걸 극복해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당연히 니체로서는 이 마지막 인간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 용어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위버멘시로 바뀌는
초인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문명사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지적하자면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 과연 인간 말종 또는 뭐별 이상한 단어 다 있어요. 종말인? 이런 번역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최후의 인간도 있어요. 이런 부류의 번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가 하여튼 피하려는 어떤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직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가능하면 간결하게 과장되게 이 번역자가 그 말에다가 이제 이거저거 보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짚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주석으로 처리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산문으로 번역하자. 그냥 줄줄 읽히게끔 번역하자. 그게 이제 제 번역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의 번역 전부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쟁점도 이제 한두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 강의에서 많이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니체 사상의 어떤 바탕에 근본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지금 화면에 적어드린 이런 것들이에요. 같은 것의 영원 회귀, 그다음에 권력 의지 또는 뭐 힘의 의지라고 번역하는 모든 가치의 재평가. 저는 이제 재평가라고 하는데 모든 가치의 이 자리에 뒤에 이제 나오니까요. 저기 전도. 전도란 말을 씁니다. 또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니힐리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버멘쉬. 초인이라는 게 있고 또는 위버멘쉬로 번역하죠. 그다음에 운명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모르파티 노래도 있죠. 우리 김연자님의 아주 명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주 가사 잘 썼다고 생각해요. 곡도 되게 어렵지만 이 니체 운명애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쓴 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한세 가지 정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번역어를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우 번역은 권력의 의지라고 쓰고 있는데 뭐 저하고 취지는 비슷하지만 요 애의라는 말이 사실은 또 이제 논란의 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들레즈의 해석에서는 권력을 지향하는, 추구하는 그런 의지라는 건 의지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논란이 되지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세 개의 개념이 번역어에 있어서 논란 속에 있다. 권력 의지와 힘의 의지, 그다음 모든 가치의 전도와 재평가, 전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다음 초인과 위버멘시, 각각을 다시 이제 원어를 놓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것의 영원 회귀, 여기서 뭐 동일한 것의 영원 회귀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건 큰 차이는 없고요. 데스 글라이헨이라는 게 영어로 하자면 same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과연 이제 권력 이 마흐트하고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권력이냐 아니면 힘이냐 아주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떡밥입니다. 떡밥. 이거 나오면 다들 이제 한마디씩 참견해요. 독일어에는 힘과 관련된 용어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요
마크트라는 개념이고요. 힘도 포함하고, 권력도 포함하고, 폭력도 가끔 포함합니다. 근데 그 폭력은 게발트란 말이 있어요. 요 앞에. 요 게발트란 말이 더 이제 폭력, 베냐민이 쓴뭐 폭력 어쩌고 하는 글이 다 이거 게발트하고 관련됩니다. 그럼 크라프트라는 무슨 뭐 치즈 만드는 그 파는 회사 이름하고 똑같죠? 식료품 회사? 네, 크라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힘이란 뜻입니다. 그때의 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현된 그때 발현된 그 힘이에요. 물리력도 여기 해당되고요. 뭐 영향력도 해당되고. 그래서 이 게발트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어떤 그 차별되는 개념들이 있을 때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될까? 가령 이 파워는 영어로는 크라프트는 영어로는 그 포스란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 번역어거든요. 포스. 영어로는 가끔 프랑스란 말로 옮기기도 합니다만, 이 크라프트. 포스란 말이 있을 때 힘이죠. 이 파워에 해당하는 이 마크트를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하여튼 쟁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최소한 이거를 지금 이제 니체 학회에서 주로 옮기는 것처럼 힘의 의지라고 번역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진우 선생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너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힘, 즉, 권력 같은, 인간, 사회, 역사, 이런 속에서 작동하는 그 힘, 권력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거를 너무 이렇게 배제하는, 그래서 좀 힘이 약해지는, 또는,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쪽으로 향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의 의지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개념들은 조금 저번에 아까도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움베르퉁이라는 개념입니다. 움베르퉁. 움이라는 말은 독일 말로는 뭐 이렇게 뒤집는다 또는 어떤 둘레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뒤집는다 쪽에 해당해요. 베르퉁, 베르트라는 요 단어의 동사입니다.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베르퉁 그러면 이제 그 움하고 웅하고 결합되면서 동사적인 의미를 뒤집는다. 가치를 뒤집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가치 전도라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전도, 뒤집는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니체가 말한 게 그런 걸까? 특히 모든 기존의 가치를 움베르퉁한다라는 게 여기서 쟁점인데요. 그럼 기존의 모든 가치를 다 뒤집는다, 전도한다, 엎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첫 번째로 적절한 두 번째로 일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니체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 중에서 그 재평가된 가치 중에서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음악이 들리네요. 그 소리가 녹음이 안 됐기를 바라면서 계속 좀더 가보겠습니다. 니체가 이제 아마 아침노래에서 했던 얘기 같아요. 기존의 모든 뭐 도덕은 다 내다버려야 한다.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의
가치들,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들, 그렇죠? 도덕적인 가치는 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재평가돼서 이렇게 선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나쁘다 등등 그런 것들을 지금에 맞게 우리 자신이 다시 평가하고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리는 그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뒤집어 버린다, 갖다 버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가치를 재평가해서 지금에 맞게 취사 선택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취지, 과연 그런 취지가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따라가시면서 아닌지,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재평가와 선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랄까요? 니체의 가치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중요한 특징하고 연관되는데요. 바로 그게 선악을 넘어라는 표현이 영어로 하면 영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오해 없을 때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선악을 넘어라는 표현이 좋음과 나쁨, 좋고 나쁨을 넘어라는 뜻이 아니다. 가시 아니라 뭔데요? 하나 빠졌습니다. 오, 여기 껴넣는 걸로 하고요. Beyond good and evil이 아니라 Beyond good and bad. 자, 선악을 넘어라는 니체의 구호가 좋고 나쁜 걸 넘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라는 뜻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 라고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좋고 나쁜 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good, bad. 예, 독일어로 이제 good und schlecht. good und 갑자기 또 까먹네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됩니다. 악이 아니라 좋고 나쁘고. 이거 분명히 다른 구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또 염두에 두면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거를 니체가 추구했을 까닭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